여러분, 오랜만에 인사드려요. 연도 시간은 9시가 거의 다 돼가고요. 제가 오늘 이렇게 브이로그를 킨 이유는 일단 오늘 제가 차를 뽑았어요. 가쁜 차? 이러실 수도 있겠지만, 차를 뽑았기 때문에 지금 가지러 가야 되거든요. 일단은 차를 가보도록 가! 아침이 너무 얼면 안 돼. 자, 지금 일단은 차를 가지러 가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. 뒤에 이거 좀 들어온 거는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. 왜냐면 제가 아직 알레를 못 깼거든요. TMI. 일단 가서 만나요. 눈썹 없이. 눈썹 안 그린 탈색한 거임. 어디니? 가보겠습니다. 헐, 비와. 차 만나러 가는 길 조금 설레는군. 여기 어디야? 길을 잃었나? 아닌 것 같아. 아이씨. 길을 잃었어요. 길을 잃었어, 나란 년.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. 들어오는 거예요? 안녕하세요. 네, 하고 있어요. 회사님 계신 거예요? 네, 근데 나오시면 안 돼요? 아, 나도 돼요? 네. 저는 나오면 좋아요. 나오는 거 좋아하세요? 다들 감정이 좋아. 이거 첫 만남이야. 반갑단다. 이렇게 생겼어요. 여기 슬림 브랜드래요. 카스페이스에서 제 차를 해주셨습니다. 히히. 내 차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서현숙입니다. 제가 어제 영상을 다 마무리해서 찍으려고 했는데 오늘부터 레트로 준비 때문에 이게 제가 바빠가지고 영상을 어제 못 찍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좀 이어서 찍어보려고 하는데 제가 차를 직접 구매했고 내돈내산이고요. 캐스퍼는 좀 어렵더라고요. 구매하는 게 그 딜러분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인터넷에서 다 주문을 해야 되는 거야. 하여튼 캐스퍼를 산 이유는 좀 절약을 위해서. 왜냐면 어쨌든 저는 그렇게 비싼 차가 필요 없거든요. 왜냐면 경차가 혜택이 또 많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전 장거리 운전을 할 것도 아니고 단거리 생활을 항상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캐스퍼를 샀죠. 제가 또 차를 산 이유는 택시비가 한 달에 50이 넘게 나오는 거예요. 그럴 바에는 내가 그럴 거면 내가 그냥 차를 사고 말지. 뭐 타러 내가 택시비 그짐 무겁게 낑낑 들면서 그러냐 해서 그래서 더 차를 산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냥 바로 질렀어요. 저는 잘 산 것 같아요. 생각보다 네, 나쁘지 않아요. 내부도 이렇고 보여드릴게요. 저 완전 신발 테이프 안 됐다. 이렇게 생겼습니다. 내부는 이렇게 생겼어요. 연결해놓고 이렇게 불도 들어오고요. 이거는 그거예요. 카플레이요. 샀어요 어제 바로.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생겼어요. 뭐가 없죠? 우리 집 노출되기 싫으니까. 하나 둘 셋. 어쨌든 간에 저는 제가 필요해서 산 게 맞고요. 지금 어쨌든 원래는 다른 차를 사고 싶었지만 조금 더 그때 많이 벌면. 지금은 엄청 차에 욕심이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큰 가방이죠. 차는 가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는 데까지는 얼마 안 걸렸어요. 기계치가 사기엔 또 힘들더라고요 이게.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. 그러면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. 안녕 여러분. 나는 갈 데가 있어서.